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쌓으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 같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말한다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실로 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진실로 이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야곱의 그 후손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즉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셨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과 400년 후에 거기서부터 건져내실 거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신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 이름을 위하여서 환난 가운데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을 찬송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환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즐거운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어차피 믿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열심히 마귀는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대를 따라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성소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소는 하늘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것 같고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근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그 성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어디서 만난다고 하냐? 속죄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날 거다. 바로 언약궤의 이름이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것이 법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위에 뚜껑같이 있는 게 속죄소예요. 근데 이 속죄소에 속죄 제물의 피를 7번 뿌립니다. 이 속죄소 위에 구루비 날개를 입고 머리를 맞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구룹 사이에 속죄소와 구룹 사이에서 만나주신단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구룹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어디에? 바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가 앉으셨을 때 그는 이미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피를 가지고 앉으신 거예요. 보좌 위에 바로 그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이, 스랍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고개를 어디를 향해서? 바로 그 피가 뿌려진 속죄서를 향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 죽임을 일찍 당하신 그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백성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를 찬송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언약궤, 증거궤와 그 속죄소 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니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나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 돌리고 그가 그 상속자가 돼서 그 영광을 다 물려받고 그 권세를 다 물려받고 이제 통치자가 되셨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일하셨던 그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앉힌 자가 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진 심령에 임하신다 이 말이죠. 하늘 성소에서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시고 그 성령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 도움은 내 안에서 도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다. 그것을 구약에는 예루살렘에다 두셨던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말했고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오셔서 헐어버려라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니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을 지으신다 이 말이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성령님이 붙드시고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3절 말씀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는데 다윗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장막을 짓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장막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는 거기서 번제와 소제를 지냈죠. 그 성소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천막을 치고 그것에 두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번제와 소제를 그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진정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로서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가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나 기뻐 받으시는 소제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번제로 그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주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소가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환난 날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야? 하늘로 옮기셨다 이거야. 하늘로 옮기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 이거야. 육으로 이 땅에 사나 영으로 하나님 안에 앉혀진 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있어요. 육으로 있는 이유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으나 육으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이제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시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믿음 없는 영혼을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더 먼저 알았고 더 많이 안다고 아직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다만 그 은혜를 주신 건 똑같은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좀 다를 뿐이에요. 조금 천천히 깨닫고 조금 더 많이 깨닫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얼마를 깨달았던, 얼마를 알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죄와 허물에서부터 건지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 내가 더 잘났다고 해도 그건 자랑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이 땅에 있는 세대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소제를, 우리가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고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드리는 소제는 무엇이고 드리는 번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모든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예요. 값 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자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누구만 자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니까. 누구만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여야 되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다 개인주의, 더욱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죠. 문명의 시대를 갈수록 개인주의예요. 옛날에는 한 집안에 같이 모여 살았죠. 한국이 다른 동남아를 가도 그렇게 모여 살아요. 그렇게 모여 살 때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잘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문화시대가 되어지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각각 살아요. 자기 집, 내 가족,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 집,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몰라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당연시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이 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바로 지극한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극한 자기 속성,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주는 걸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세대를, 이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각각 자기 중심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십자가에 내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마음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할 때에 본문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주신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고 우리가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고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져 있을 때,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성령이 가지고 내려오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해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르짖음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때는 들으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숙되어지고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서도 여전히 그 육의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가진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의 성소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받을 줄을 믿는 담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져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부르짖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는 다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단 하나 우리의 구원이시고 바로 그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을 또한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로 그 제사가 기억되어져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냥 한마디 말만 해도 마음의 생각만 해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깃발이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깃발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볼 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니시 바로 승리의 깃발이다. 나의 삶에 항상 승리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니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하나님이 언제 승리의 하나님이 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내가 그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 것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자 제자들이 나아가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으신 바 되어진다. 이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잇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병고를 말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병고와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싸우기 때문이죠.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사람들은 준비한다는 것.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바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이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할 수 있는 돈을 의지하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 바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 주님,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 우리의 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시고, 오직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를 불러야 되나? 예수 그 이름만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 때 우리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여호와 예수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부르고, 그 이름만을 찬송하고, 그 이름만을 자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 말을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온전히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줄인데, 이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내 심령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상달되어지고, 천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내가 영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기도나 예배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구하는 자가 되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요.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혹 누가 힘들게 말을 했다 또는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 내가 오늘날 그와 같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졌으니 감사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찌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맞고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니 감사하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매일 생각하고 이 은혜가 매일 나한테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또 내 마음을 낮추고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높아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받은 바 은혜 외에는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항상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여 엎드립니다. 참으로 죄악 많은 이 인생들 그 허물을 그 피로 덮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한 바를 받는 줄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오니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 20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엎드리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성전이오니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그 피가 뿌려진 속죄소가 있고 예수님을 늘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만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영광된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늘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순간 속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 이름만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는 그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져서 그 이름의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